국민의힘 의정부 을 이형섭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열렸습니다. 네,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당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예비후보를 중심으로 본선 승리를 위한 필승의 결의를 다졌습니다. 박영찬 기자입니다. 국민의힘 의정부 을 이형섭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열렸습니다. 지난 16일 열린 개소식엔 의정부 갑에 출마한 전희경 예비후보를 비롯해 김성원, 최영희 국회의원과 당내 경선 경쟁을 펼쳤던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등 여당 주요 인사와 시민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개소식을 주관한 이 예비후보는 직접 연사로 나서 출마 이유와 의정부의 청사진을 밝힌 데 이어 지난 민주당 주도의 의정부 시정으로 지역 발전이 지체됐다고 보고 시민 중심의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. 의정부가 지난 12년 동안 많은 발전이 지체가 됐습니다. 각종 개발 사업이 특정 개인이나 특정 세력 또 집단을 위한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된 면이 있는데 그 판 자체를 바꾸겠습니다. 정부, 집권 여당, 또 시장, 국회의원 사각편대를 이루어서 의정부 발전을 꼭 시키겠습니다. 국민의힘 이형섭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예비후보와 본선에서 맞붙을 전망입니다. 딜라이브 뉴스 박영찬입니다.